참가자가 음소거 허락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참가자가 음소거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 다 들어오셨나요? 다 들어오셨나요? 자, 소리 들리는 거 확인 차. 제가 이름 부르면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어떤 표시든. 자. 근데 지금 이름만 하나는 안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화면 켜주세요. 아, 좋습니다. 자, 자리 없는데 지금? 병진. 자, 일단 안 계신 분은 안 하고. 잠깐. 참가자 모두 음소거. 자, 이름 부르겠습니다. 네. 님. 손 들어 주세요. 손 들어 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안 들리나 봐, 소리가. 자. 정. 종기 없는데 지금? 네, 영어 없고 시 없고 호님 들리나? 자, 소리 들리시면 손 이렇게 해주세요. 손. 손, 소리 들리면. 안 들리나 보다, 저기는. 소리 안 들리세요? 됐나?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근데 이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 뭐죠? 스케치북이랑 색연필 준비되어 있죠?
네, 일단 손부터 좀 풀게요. 손부터. 네, 손부터 풀게요. 손부터. 네. 손부터 풀겠습니다. 자, 다들, 네. 깍지 끼고 손좀 풀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손 풀어주세요. 네. 자, 이제 연필 잡으세요. 연필. 색연필도 괜찮아요. 연필 잡으세요. 네, 연필 잡으세요. 색연필도 괜찮고, 연필 잡으세요. 연필. 연필 잡으세요. 자, 크로키 먼저 할 건데, 크로키 할 거예요, 크로키. 크로키 시간은 큰 그림다. 일단 2분 드릴게요, 2분. 2분 드릴 거예요, 2분. 자, 준비하시고. 준비됐나요? 자, 시. 지금 화면만 보이죠? 네. 2분입니다, 2분. 화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진짜? 왜안 보이지? 선생님, 나 화면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근데 공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진이 안 보인다고? 이렇게 보여. 아, 진짜? 이럴 수가. 여기 없는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여기 있어. 지금 이거를 펴야 되는데, 그럼. 잠깐만, 다시. 그러니까요. 말을 안 해, 다들. 잠깐만요. 화면 공유. 이거 보여요, 이거? 네. 아, 이제 시작하세요, 그럼. 2분입니다, 2분.
그만. 자, 위에 1 적으세요. 1. 숫자 1. 숫자 1 적으세요. 그 다음 그림. 보여요? 네. 자, 시작. 그만. 자, 2번 적으세요. 2번. 자, 다음.
그 구글 아이디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자, 그만. 3이죠? 3 적으세요. 3 적으세요. 자, 시작. 자, 그만. 4 적으세요. 4. 4. 4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아, 지금 음소거 다 해놨어요. 음소거. 음소거 해놔서 제가 요청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들리실 거예요. 자, 그만. 자, 손을 좀 풀까요? 자, 깍지를 끼고.
손을 풀어봅시다. 네. 자, 이제 2분 했죠? 1분 할 거예요, 1분. 네, 1분. 주의할 것. 최대한 묘사에 신경 쓰지 말고 전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그릴지를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형태가 나오게끔 신경을 써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나와요? 안 나와요? 자, 다시 그럼. 나와요? 끊겼어요? 어떻게 끊겨? 인터넷이 아예 끊겼다고? 됐나? 이제 됐어요? 안 됐어요? 화면이 나와요? 아하. 시작. 1분입니다. 1분. 그만! 자, 그 1 적으세요. 1. 네. 시작! 그만! 시작! 딱 꺼지겠어요. 몇 분 남았지, 우리? 지금 제가 한 8분? 8분? 네.
그만. 3인가? 2예요? 3. 3 적으세요. 다음 시작. 자, 그만 4 적으세요. 4 적으세요. 시작. 5 적으세요. 자, 지금 자기 크로키 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보여주세요, 화면에. 첫 번째부터 1번, 2분짜리 1번부터 보여주세요. 네, 화면에 보여주세요. 2분짜리 1번. 자, 그 다음 2번. 2번 보여주세요. 2번. 네, 2번. 3번. 3번, 4번, 4번, 네, 좋습니다. 5번, 5번, 자, 그 다음에 1번짜리 1번. 좋습니다. 2번, 1번짜리 2번. 네. 그 다음에 3번. 1번짜리 3번. 1번짜리 4번. 네. 그 다음에 5번. 네. 자,
자, 지금 우리가 이거 40분 하고 잠깐 쉬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줌 회의가 그렇대요. 그래서 과제를 줄 건데, 지금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한거다 사진 찍어가지고 카카오톡 보내주세요. 지난번에 다안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끝나고 해라 그러니까 다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만약 그한반 정도 보내주시고 반 정도 안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쉴 동안 사진 찍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다 보내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잠깐, 지금 10시 32분이니까 10시 40분까지 물한잔 먹고 손도 좀 풀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것까지 하시고 10시 40분에 바로 들어오세요. 아셨죠? 아셨죠? 네, 좀 이따 봐요. 자, 그냥 계속 해놓을 걸. 자, 지금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 투시 했는데 기억나세요? 투시? 투시. 자,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큰 화면 보여요? 큰 화면으로?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일전 투시 도법 했죠? 기억나시죠? 자, 일전 투시 도법 했을 때, 자, 이렇게 소실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그래. 자, 이렇게 소실점이 있으면, 이거 마우스. 자, 이렇게 화면이 한 지점으로 방향이 몰리게 됩니다. 점점 사라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네, 이렇게 되면 자, 보이시죠? 여기 지금 소실점이 있겠죠?
이렇게 골목 사진도 그렸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점투시는 이점투시. 이점투시는 소실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어머야. 여기. 그다음 여기. 두 군데 있다고 했죠. 그래서 네,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일점투시로 되려면 요 건물, 요 사각형 두 개, 세개 있을 때 중앙으로 몰리게 될 거고, 이점투시가 되면 여기 양쪽으로 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일점투시가 되지만, 이렇게 보면 일점투시죠. 원래는. 근데 지금 모서리에서 양쪽으로 보고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서 이점투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도 골목 두 개가 나오고 이것도 이점투시예요. 자, 3점 투시. 양쪽에도 있고 아래로도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아래에서 보면 이거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건데 밑에서 내려다보면 이 소실점이 위에서 보게 됩니다. 위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실점이 세 군데가 나타난다는 거. 자, 네, 이런 물체 같은 경우도 많이 쓰여요. 그리고 이런 화면 조정, 뭐라고 해야 되지? 화면을 이게 크게 확대해서 이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이게 건물 같은 경우도 이게 다 3점투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히어로 영상인 히어로물에서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뭐 사진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쵸? 보는 방법이. 어쨌든 이게 3점투시입니다. 네. 우리 동네 제일 좋아하는 거 그저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숙제 안 하신 분! 숙제 안 하신 분! 자, 손 드세요. 숙제 안 하신 분. 카카오톡으로 안 보내주셨어. 손 들어보세요. 누가 안 했습니까? 이름 있는데, 지금. 보내주신 분들. 그래서, 오늘은 다 무조건 그 자료, 그 과제 한, 그러니까 오늘 한 것들 다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글을 너무 적어주신 분이 계세요. 글을. 자. 보면 그림으로는 그려주셨는데 글을 너무 적어주신 분들도 글을 좀더 적어주세요. 그림만 보내주신 분들 계시죠? 그쵸? 네. 근데 제가 왜 과제로 내가 우리 동네 좋아하는 곳에 대해서 이제 그거 그림을 가지고 글로 풀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글을 좀더 적어주세요. 해서 그림만 보내신 분은 글 보내주시고, 둘다 없으신 분들은, 네, 둘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렇게 색칠 꼭안 하고 연필로 스케치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연필 스케치만 펜으로 그냥 그려도 되고, 아, 내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어. 난그 카페를 되게 가고 좋아해. 그럼 가서 카페에 앉아서 그리고 오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은 못 나가겠지만 거실에서 카페 아니 사진 있으시잖아요. 사진 보면서 하셔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장소 찍은 거. 아니면 우리 집에서 내가 좋아하는 공간. 난내 방이 제일 좋아. 침대에 앉았을 때그 방을 보는 게 너무 좋아. 하시면 그 방을 그리셔도 돼요. 네, 이렇게. 그리고 뭐 우리 집
우리 집 바깥에 나가 잠깐 산책하러 나갔는데 나는 그 공간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렇게 또 가볍게 그리셔도 돼요. 해서 과제를 다섯 분 보내주셨거든요. 지난번에 다섯 분 넘겨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신 분들은 우리 동네 그 제일 좋아했던 장소 아니면 동네가 없으면 뭐 우리 집 공간이어도 되고 내가 찍은 사진 공간이어도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질문. 손 드세요. 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질문. 없습니까? 나 너무 설명 잘했나? 이렇게 아무도 질문을 안 하다니. 진짜 없어요? 질문?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뭘할 거냐면, 오늘은 우리 그 주제를 그리기 전에 이거를 먼저 알고 넘어가야지 그 주제에 대해서 풀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인체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우리 보면 얼굴부터 먼저 그려볼 건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번더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새로 배운다는 마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스케치북 공간 있죠? 스케치북 공간에 넓지 않아도 괜찮아요. 적절한 공간에 계란 형태 그러죠. 동그라미 그냥 계란.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계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지우개로 이걸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세요. 자, 그냥 계란 동그라미 계란을 그리세요. 지우개 안 쓰셔도 돼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했나요? 자, 그러면 십자 모양을 그릴 건데, 십자 모양을 2등분해서 하셔도 되고요. 3등분해서 하셔도 돼요. 그건 자유롭게. 근데 일단 지금 우리 설명하는 거니까 2등분을 할게요. 2등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선생님, 이거 이대로 꼭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그려야 돼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적정하게 이 비율로 활용하면 좋아요라는 거지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자, 십자 그렸나요? 이렇게 십자. 이거 빨간색으로 바꿀 수 있나? 아, 바꿀 수 있네. 그렸죠? 십자 그린 거에 가로선 있죠? 요 가로선. 가로선에, 잘 보세요. 네, 여기서부터 십자 그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등분 하세요. 그총 8등분이네. 하나, 둘, 셋, 네 등분. 하나, 둘, 셋, 네 등분. 그래서 4분의 1등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셨나요? 자, 여기에서 중앙에 2등분 있죠, 여기. 여기에 이렇게 눈두덩이 느낌 이렇게 그리세요. 눈 느낌만 이렇게. 2등분. 지금 되게 못생기게 나와도 돼요. 이렇게 2등분 했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세요. 했나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둘, 3등분 해서, 여기 한 머리 끝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아랫집에 눈썹이 올 건데, 눈썹 방향 있죠? 방향이, 여기 눈 끝에서 살짝 앞쪽으로 와야 돼요. 살짝 앞쪽으로 와서
여기에 이렇게 칠하는데 이거 방향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방향. 화살표 보이죠? 그리고 여기 또눈 끝에서 요앞 뒤쪽으로 오는데 여기는 방향이 이 방향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눈썹이 여기 하나, 3분의 1 지점에 와서요. 눈 앞쪽보다 좀 앞쪽으로, 눈 뒤쪽보다 좀 뒤쪽으로 해서 여기 3분의 2 정도까지는 눈썹 방향이 이렇게 이 방향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뒷부분에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와야 돼요. 지금 모르겠다 눈빛인데 다들? 맞나? 자, 다시. 여기 눈 있죠? 눈보다, 눈 앞머리보다 조금 앞쪽으로. 여기. 그 다음에 눈 꼬리에서 조금 뒤쪽으로. 그래서 눈썹 방향이 3분의 2 정도까지는 이 방향으로 와야 되고, 여기 3분의 1 지점에는 이 방향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눈썹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됐어요? 자, 모르겠다. 손드세요.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여기 눈썹 반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 눈썹 반대, 이쪽은. 이쪽도 여기 좀 앞쪽으로 와야겠죠? 자, 여기도 눈썹 이렇게 앞쪽으로 요만큼 와야겠죠? 여기 뒤에 오고. 그 다음에 여기 한 3분의 1 지점까지, 여기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3분의 1 지점부터는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중에 3등분. 3등분 하세요, 3등분. 3분등. 3등분 하세요, 3등분. 네, 집중하셔야 돼요, 3등분. 자, 3분의 1 지점 지금 모았어요. 코가 왔죠? 코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분의 1 지점 끝에 입술 끝이 왔어요. 입술 끝.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턱이죠. 밑에가 턱입니다. 자, 여기를, 코는 이렇게 삼각형 느낌으로 잡아서,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코 구멍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삼각형. 자, 내가 코를 엄청 크게 그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삼각형을 넓게 하시면 돼요. 네. 하지만 적당하게 하겠다 그러면 눈 앞머리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삼각형을 그리시면 돼요. 눈 앞머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왼쪽으로서 삼각형을 그리셔서 여기에 코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적절하게. 정답은 없어요. 자, 요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여기 코 해주세요. 자, 그다음 코 했죠? 입도 여기 2분의 1 정도 잡고 여기 3등분 여기까지 2분의 1등분 입술 위에가 3분의 1등분입니다.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입술 끝 있죠? 입술 끝을 잘 보세요. 눈 앞머리 끝이랑 비슷하게 와야 돼요. 눈 앞머리 끝이랑. 여기 입술 끝이. 자, 다해 갑니다. 그 다음에 귀. 귀 잘 보세요. 귀는 여기 눈 끝이랑 코 끝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눈 귀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귀 끝이랑 코 끝을 기점으로,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눈 동자 잘 보세요. 자, 눈 동자를 보면, 우리 홍채 이렇게 있잖아요. 그 눈꺼풀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눈 동자가 이렇게 있죠. 이 옆모습이에요, 지금. 옆모습. 속눈썹이 이렇게 있습니다. 속눈썹이 이렇게 있죠. 그쵸? 그래서 이 홍채가 다 보이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홍채가 웬만하면 다 보이지 않고 이렇게 눈꺼풀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땡그랗게 그리지 말고 눈꺼풀에 약간 가려지는 듯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죠? 이제 다듬으세요. 여기 머리카락도 예쁘게 다듬고, 여기 얼굴 보면 그냥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갸름하게 다듬으세요. 볼은 대부분 여기 입술 끝에쯤에서 약간 볼록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아마 턱선이 생길 거예요. 자, 다듬으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럼 귀 안쪽은 어떻게 해요? 자, 잘 보세요. 귀 안쪽은 귓바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그려주셔야 돼요. 여기는 대부분 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려주시고, 요 안쪽에 살짝 이렇게 볼록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요 공간 안에 이렇게 Y자가 있어요. 이렇게 Y자. 요거를 그냥 살짝 느낌만 이렇게 내주세요. Y자, 이렇게 느낌만. 어렵지 않죠. 자, 지금 놓쳐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한 번 더 할 거고 외우실 거예요. 다섯 번을 빠르게 드로잉 하셔서 외우실 거거든요. 지금은 같이 그릴 거예요. 자, 다시 빈 공간 가세요. 다시 빈 공간 가세요. 자, 가서, 이제 조금 빨리 할 겁니다. 왜냐면 한 번 했잖아요.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거를 눈에 그 눈을 감아도 그 위치가 머릿속에 좀 인지가 될 정도로 하려면 한 세네 번만 그리면 되거든요. 자, 빈 공간 가세요. 계란 그리세요. 동그라미 계란. 동그라미 계란 그리고 그냥 뭐 해야 돼요? 십자. 십자 잡으시고, 그다음 뭐 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4등분. 4등분 하세요. 네, 뭐 했습니까? 여기 눈 그렸죠? 눈 했죠? 그다음 뭐 했어요? 그다음 여기 3분의 1등분 했죠? 그다음 눈썹 했을 거예요. 눈썹 3분의 1까지 가서 그다음에 이렇게 방향 바꾸고 3분의 1만큼 가서 또 방향 바꾸고. 그다음 밑에 머리카락 여기 살짝 잡아주고 그다음 밑에 3등분. 그쵸? 그다음 월세 콧구멍 여기 삼각형 그려가지고 여기 콧구멍 그렸죠? 그다음 뭐 했어요? 그 다음 여기 2등분 하고 여기 3등분 해서 밑입술 그렸죠. 그 다음 뭐 했어요?
내 눈동자 그렸나, 우리? 턱 그렸어요? 귀 그렸나? 눈동자 그렸죠? 아, 입술 끝도 했잖아. 입술 끝. 여기 눈 끝에서부터 내려온 지점이 입술 끝이었죠. 눈 끝에서 내려온 지점. 여기 눈 끝에서 여기 내려온 지점이 입술 끝이었죠. 입술 끝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눈동자 어떻게 했어요, 제가? 홍채가 다 드러나지 않게 반 정도, 3분의 2 정도 눈동자 보이게 하고, 귀, 눈끝이랑 코끝. 하고 얼굴 형태 다듬으세요. 그 다음에 귓바퀴 그리시고요. 귓바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다고 했죠? 안에 귓볼이랑 여기 Y자 있다고 했고, 자, 지금 선생님 모르겠어요. 손 드세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크로키 한 것처럼 세 번을 더 그릴 거거든. 지금 왜냐하면 머릿속에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얼굴 그릴 때 내가 이제 얼굴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대강 이 비율만 있으면 얼굴, 어떤 얼굴이든 그릴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빨리 질문. 자, 없어요. 세번 그리세요. 자, 없으면 얼른 세번 그리세요. 대충 그려도 되니까 비율 다 생각하셔서 세번 그리세요. 확인할 거예요. 세번 그린 거. 왜안 그래요, 선생님? 자. 세번 그리세요. 총 5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총 5개. 첫 번째 연습한 거 하나, 두 번째 나랑 빠르게 연습한 거 하나, 세 개는 개인적으로 연습한 거 3개. 외워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비율 하지 말고 머릿속에 비율 있는 상태에서 눈, 코, 입만 한번 해보세요. 가상의,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비율을 점 찍지 말고 그냥 한번 머릿속에 그 비율이 있다고 생각하고 눈, 코, 입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십자 이런 비율 같은 거를 체크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그 비율을 그리신 다음에 바로 눈, 코, 입을 한번 그려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표시가 없어야 됩니다. 선생님, 다 하셨나요? 자, 다섯 번. 총 다섯 개 있는데 마지막 다섯 개는 체크 없이 그려야 되는 겁니다.
자, 얼추 다 하셨나요? 자, 중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거 화면에 띄워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거 화면에 띄워주세요. 체크 안 하고 한 거. 화면 보여주세요. 체크 안 한 거. 비율 체크 안 하고 한 거. 화면에 보여주세요. 오, 좋아요. 좋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 참여자분들은 어디 가서 누가 얼굴 그릴 줄 아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얼굴 그릴 줄 안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그냥 어색한 거예요, 아직. 근데 이 비율을 기본적으로 해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연습 한 이렇게 다섯 번 했다고 해서 그림 천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들 아셨죠? 네, 열심히 연습하세요. 연습만 살 길이다. 자, 옆모습. 옆모습 하겠습니다. 자, 옆모습은 잘 보세요. 지금 비율이 기본이에요. 지금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자, 똑같이 계란형 그립니다. 동그라미 그리세요. 동그라미 그리는데 이번에 동그라미 하나 더 있어야 돼. 여기 위쪽에 이렇게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쪽에. 그래서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겹치는 동그라미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나머지 똑같아. 여기 기준으로 여기, 아까 십자였는데 여기 원래 십자에 2분의 1이었죠. 이렇게 2분의 1이었는데, 여기도 2분의 1 지점에 체크. 여기도 2분의 1 지점에 이렇게 가로선만 그어주세요. 왜냐하면 옆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세로선 별로 필요가 없어. 근데 굳이 세로선이 필요하다면 여기 귀 있는 부분에 여기 2등분 하는 지점에 여기가 귀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2등분. 여기 2등분이죠. 그리고 여기 아까 위에 여기 동그라미 있었잖아요. 파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 굳이 따지면 이렇게 2등분이 들어갑니다. 여기 귀야, 귀. 귀 있는데 여기가 귀야. 여기 귀입니다. 자, 근데 사람마다 다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우리 모든 사람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율대로 정확하게 안 해도 돼요. 2분의 1 했는데 내가 만약에 내 귀는 내 앞쪽에 있어 하면 앞쪽 당기면 돼요. 그리고 나 내 귀는 뒤에 있어 뒤로 가면 돼. 그러니까 여기 그냥 기준점이 되는 거지 정답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눈. 눈 위치가 그럼 여기 오겠죠. 눈 위치가 여기 오는데, 자, 여기 똑같아. 여기도 지금 여기에서 등분 나눠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맞나? 여기 맞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등분 해서 요 앞쪽에. 눈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2등분 한, 왜냐면 아까 똑같았잖아. 여기도 2등분 한 다음에 기준점을 눈을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도 눈을 잡아. 왜냐면 어느 정도 위치 한 점을 정해놔야지 나머지 그리기가 그 위치를 보고 하게 따라가기가 쉬워. 자,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여기 등분이랑 똑같아. 옆이랑 보면. 여기 3분의 1 지점에 코가 와요. 그쵸? 그 다음에 입도 똑같아. 그냥 다 반이 되었을 뿐이에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여기 눈 끝에 지점에 입꼬리가 오고, 여기 삼각형도 똑같아. 눈썹도 여기 앞쪽, 눈 앞쪽에서 바깥쪽으로 한 다음에 뒤로 보내는 거. 자, 다시. 여기 다 됐죠? 이렇게. 여기까지도 했죠?
자, 잘 따라오고 있나요? 왜냐면 정면을 한번 했기 때문에 옆모습은 정면 비교랑 똑같거든요. 정면 똑같아요. 여기 반이죠.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배. 그다음에 여기 근데 아까 여기는 두등분이었는데 얘가 반밖에 안 오잖아요. 이거 하나만 오면 돼. 그다음에 여기 3분의 1 코, 턱. 3분의 1 여기 삼각형 턱 오고 눈 끝에서 위치 입술 끝에 오고 여기 반이었죠. 2등분, 3등분. 맞죠? 이렇게 3등분. 그다음에 코끝이 귀 오고 눈끝이 귀 오고 잘 따라오고 있나요? 정면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정면 그대로 비율이야. 정면 그대로 비율.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목 그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린 줄 알아요?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목을 옆모습을 이렇게 그려. 자, 이게. 자, 이렇게 보면 목을 이렇게 그려요. 일자로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목 척추가 이렇게 뼈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이 뒤로 빠져야 돼요. 뒤로. 이게, 옆모습 그리라고 하면 어색한 이유가 이딱목 때문이에요. 목을 이렇게 일자로 그리는 게 아니라 목이 뒤로 빠져야 됩니다. 거북목이 됐네? 아무튼 목이 뒤로 빠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 목 척추 때문에 자,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 지금 포기자가 나오고 있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렵지 않아. 네. 자, 옆모습 한 번만 더 연습해봐. 한 번만. 옆모습은 근데 익숙하지 않아서 대부분 좀 많이 이제 어색해 한단 말이에요. 한 번만 더 그려보자. 옆으로. 한 번만 더 그려봅시다. 정면이랑 비율이 똑같아요. 한 번만 더 어려봅시다.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자,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옆모습 한 번만 더 그려봅시다. 이제 다 지우게, 드로잉 다 지우고, 이제 자기가 비율 생각해가지고, 자, 비율대로 한번 해보고, 비율 없이,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비율대로 한번 해보고서 두번 그래, 두 번.
자, 여러분, 눈 그릴 때, 눈 옆모습 그릴 때, 눈 옆모습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앞모습이랑 똑같이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 눈 여기 보면 이게 옆모습 반 잘랐잖아요. 잔인하다. 얘 너무 잔인했나? 자, 반 잘랐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지금 보이세요? 여기? 약간 삼각형 느낌으로 보이세요? 옆에서 보면 눈이 이래요. 여기 지금 이렇게 약간 삼각형 느낌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려야지 안 어색해요. 지금 옆모습인데 눈을 이렇게 정면처럼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리시면 얼른 수정하세요. 눈은 약간 이렇게 삼각형 모양. 옆모습이어서 그래요. 옆모습. 그리고 여기 지금 인중도 이렇게 우리 보면 이렇게 살짝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인중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시간을 너무 한정없이 줄 수는 없으니까 한 2분 정도 더 드릴게요. 지우개 쓰지 마세요. 다 보여요. 지우개 쓰지 마세요. 자, 얼추 됐나요? 2분 됐고. 자, 선생님. 여기까지 나 도저히 모르겠다. 어떤 부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네. 음소거 해제요. 해제하고 해제해 주세요. 음소거 해제. 입 그리는 거 좀 해주세요. 아, 입 그리는 거요? 네. 코르미. 옆모습 아니면 정면. 옆모습? 정면 둘 다요. 아, 정면이랑.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입 그리는 거 한번 대드릴게요. 자, 입 모양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여기 2등분 하셨죠? 여기까지. 자, 여기 지금 보면 원래 인중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살짝. 이렇게 살짝 들어가죠. 인중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도 인중 때, 여기 볼록한 게 있으니까 같이 평행으로 이루어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3분의 2 정도 오고, 여기 3분의 1 정도 오는데, 우리가 입이
일자가 되기도 하지만 살짝 내려오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3분의 1 지점까지 내려오는데 이 지점이 앞꼬리랑 앞꼬리 지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눈 앞꼬리 지점까지 이렇게. 그리고 아래 이렇게 한 3분의 2. 근데 이거는 내가 안젤리나 졸리처럼 아래 입술이 두툼한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만약에 내가 누군가는 입술이 되게 얇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아래 입술을 좀 더 올리던가 여기를 좀 더 얄팍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옆모습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아, 코! 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왜 눈 앞머리에서 앞머리보다 넘어가지 않게 약간 앞쪽으로 하는데 여기 삼각형 모양으로 여기 눈 앞머리보다 넘어가지 않게 앞쪽으로 하는데 삼각형 모양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근데 코는 코 모양은 뭐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양은 상관없어요. 적절하게 예쁘게 만들어주면 돼. 이게 다 코예요. 여기 콧구멍. 얘도 콧구멍. 얘도 콧구멍. 그래서 코 모양은 적절하게 예쁘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옆모습도. 옆모습도 지금 보면 아까 여기에서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근데 코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콧구멍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 내려오는 것도 어떤 사람은 코를 그냥 이렇게 뾰족하게 내려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메부리 코처럼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시면 돼요. 뾰족한 사람은 이렇게 콧구멍이 올 거고 메부리코는 이렇게 콧구멍이 오겠죠. 그리고 아까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요거를 바탕으로 인중부터 이렇게 입술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요 입술 끝을 아까 어디에 온다 했어요? 눈. 그 다음에 아랫입술 이렇게 내려오고 턱 잡아주고 자, 또 질문. 또 질문. 자, 없으면. 그리고 그러면 이거 나중에 어차피 사진 찍어서 다 보내야 되잖아요. 그 보낼 때 옆에 그 코멘트를 넣어주세요. 뭐 이 부분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본인 그림으로 뭔가 이렇게 알고 싶은데 제가 확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옆에다가 코멘트를 적어주세요. 아셨죠? 코멘트 적어주세요.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자, 안 괜찮아. 빨리 손 들어서 얘기해줘야 돼. 얘기해줘요. 저도 예쁘는 됐는데, 지금. 자,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자, 한 번 더 기회가 있어. 왜 기회가 있냐? 남자를 그릴 거거든. 자, 남자는 비율이 똑같은데 여자랑 다르게 좀 더 직선적인 느낌이에요. 나머지 비율은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선이 조금 더 강하고 좀 더 직선적이에요. 차이점이 보이세요? 차이점이? 그쵸? 차이점이 좀 더 강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여자랑 다르게 좀 더, 근데 제가 여기 입 모양도 좀 다르게 했죠. 본인이 그 위치는
그대로 하고 눈 모양, 뭐 코 모양, 입 모양은 개성 있게 하셔도 됩니다. 정답이 없으니까. 아, 나는 선생님 코 구멍만 두 개 그리고 싶어요. 코 구멍만 두 개 그리셔도 돼요. 선생님 저는 눈 쌍꺼풀 없애고 되게 얇고 날카롭게 그리고 싶어요. 그렇게 그리셔도 돼요. 이 비율을 기준으로 되게 다양하게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얼굴 캐릭터를. 그래서 자꾸 연습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예쁜 비율을 찾게 되어 있어요. 남자는 한 번만 그리세요. 자, 하시면서 보세요. 지금 내 화면 보여요, 선생님?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보면 얼굴 보이세요? 이 비율 근데 하나도 안 맞거든요. 제가 얘기한 비율이. 근데 되게 멋있죠. 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비율을 찾으시면 돼요. 꼭 이 비율이 아니더라도. 믿기지 않겠지만 이거 보그 패션 잡지에 있는 일러스트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러스트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얼굴 그 비율이. 그쵸? 근데 그 이 비율을 기준으로 좀 개성 있게 자기가 좋아하는 비율을 정말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 하셨나요, 남자? 오래 안 걸렸죠? 넘어갑니다.
선생님 안 돼요. 손 들어주세요.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얼굴 위치에 따라서 그 아까 얘기한 그 비율 위치에 따라서 느낌이 너무 달라지는데 그 큰 특징 중에 이 위치는 바꾸면 엄청 달라 보이는 게 하나가 뭐냐면 십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원래 그냥 우리 아까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쵸? 근데 어린이들은 어떻게 그리면 어린이들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어린이들. 어린이들은 이마가 엄청 넓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애들은. 애들은 이렇게 그려야 돼요. 십자 위치가 내려가. 근데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동그라미가 십자 위치가 약간 이렇게. 근데 이게 무조건은 아니지만 왜냐면 더 나이 드신 분 중에 요렇게 동안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동안의 기준들이 이 이마의 넓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십자 기준으로 얼굴이 이마가 넓어지면 그더 어려 보이는 게 되는 건 거고 이마가 좁아지고 이제 하관이 좀 길어지면 약간 더 나이가 들어 보여요. 이렇게. 느낌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느낌이 너무 다르죠? 느낌이 너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십자 위치에 따라서 이제 약간 기준점이 된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근데 오늘 왜 이걸 했냐면 오늘 요 얼굴 캐릭터의 느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자, 일단 연습을 우리는 한번 해볼 건데, 이건 너무 쉬우니까 빼고. 자, 이렇게 도형으로 기준으로 연습을 좀 해보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도형으로. 자, 요거까지 하고 쉽시다. 잠깐 쉴수 있는 시간 줄게요. 자, 요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근데, 세개다 해도 되지 않을까? 고를 필요 없이. 어차피 잘 그리지 않을 거잖아. 대충 그릴 거잖아요. 대충 그려서 다 해봅시다, 그냥. 대신 대충 그리기. 느낌만 보는 거니까. 내가 한 2분 줄게요. 2분이면 다 그리지 않을까? 41분이니까 43분까지 줄게요.
다 그렸나요? 자, 지금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쉴 건데, 나가지 말고, 그 음소거랑 그건 꺼도 되시니까 10분 더쉴 건데, 쉬면서 뭘할 거냐면, 자기 얼굴도 괜찮고, 뭐 자녀분 얼굴도 괜찮고, 친구 얼굴도 괜찮으니까, 한 사람만 얼굴 그려오세요. 쉬는 동안, 쉬고, 좀 쉬고. 푹 쉬지 말고, 하나 그리세요. 그냥 쉬진 못해. 지금 44분? 44분이니까, 10분 쉬고, 55분? 맞나요? 10분 쉬면? 55분에 뵐게요. 하나 해야 돼요.
해제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제 들어오세요. 선생님 여기 앉았다. 너한테. 들어오세요. 근데 여기 앉아요. 네, 여기. 진짜 여기 따뜻하잖아. 나 집에만 있었다고. 자, 들어와. 들어오세요. 님은 안 오신 거예요? 다 들어왔나요? 지금 그 짧은 시간 동안 숙제하느라고 못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선생님은 오늘 안 들어오시는 건가? 아까 카메라 켜져 있긴 하셨는데. 선생님 안 들어. 아, 선생님 수락. 어, 선생님. 바뀌었어. 어머. 어, 몽환적인데요. 자, 다 들어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네. 그, 쉬는 시간 동안 했던 글이 그 화면에 보여주세요. 화면에 보여주세요. 어머. 오, 좋다. 봤더니, 방전 속출. 그쵸? 좋습니다. 그쵸, 이게 자꾸 틀어놓으면 방전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방전되면 옆에 분이랑 같이 해주세요. 자, 이거 나중에 사진 찍어갖고 다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이제 손 좀 풀고 다시 손 한번 풉시다. 네, 손 좀 풀어주세요. 손 좀 풀어주세요. 네. 손 좀 풀고, 목도 이렇게 한번 돌리고요. 목도 한번 돌려주고요. 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얼굴 했으니까 이제 뭐 할까요, 우리? 몸 해야죠, 몸. 네. 몸을 해야 됩니다. 자, 보면. 자, 몸 이해하는데, 가장 먼저 몸 이해할 때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아는 거예요. 그 졸라맨. 예, 네, 아시죠? 졸라맨 그리는 거. 자, 졸라맨 너무 다 그릴 줄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한 두 개만 그려볼게요. 여기 한 두 개만 그려보세요. 조그맣게. 두 개 한번 그려보세요. 졸라맨 두 개 한번 그려보세요. 다 그렸나요? 어렵지 않죠? 자, 동그라미 그리고 뭐 이렇게 짝대기 그려서 손발 그리면 됩니다.
그냥 서 있는 거 자세도 있고 걷는 자세. 더 힘차게 걸으려면 이제 팔을 더 오목 그거 했죠. 달리는 거는 다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뭐 말하기, 생각하기. 그래서 이 졸라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일단 이게 펜슬메이트라는 걸로 제가 이제 이 몸 그릴 때 많이 해주는 영상인데요. 보면 이제 굉장히 단순한 선의 느낌으로 뭐 표정부터 이런 이야기 스토리를 다 만들 수 있어요. 되게 단순하지만 네. 우리 아까 그렸던 졸라맨을 조금 더 응용하면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그냥 소리는 안 날 거예요. 이렇게 펜슬 메이트라고 치면 이런 게 나오니까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아이들 예를 들면 이걸로 몸 연습하기 되게 좋은 게 이렇게 보다가 딱 멈춰요. 멈춰서 얘를 그려보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따라서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나중에 평상시에 많이 해보세요. 졸라맨 그리는 걸로. 자. 우리 한번 연습, 한 번만 딱 연습해봐요. 이 중에 하나 체크해가지고. 화면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면, 요렇게? 네. 키워졌나요? 네.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연습. 요거 하나 그려봅시다. 어렵지 않죠?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사람만 그리면 돼요, 사람만. 눈사람처럼 생겼다, 얘네. 자, 해서 네, 해서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펜슬 유튜브에 펜슬 메이트거든요. 펜슬 메이트 해서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몸의 그 움직임을 그 연습을 하려고 하면 이거를 기준으로 그 영상을 이제 멈춰서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 이런 게 나오죠.
업그레이드가 되며. 업그레이드 가면 이런 몸이 나오는데, 실은 이런, 이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 아까 왜 졸라맨을 좀 더 향상시키면 도형을 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까 얘기한 졸라맨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게 기준이 돼서 위에다 옷도 입히고 이렇게 몸의 움직임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크로키 연습도 같이 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몸은 죄송해요. 몸은 그 졸라맨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고, 크로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렇게 그려도 되나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되게 느낌이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정답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눈, 코, 입 안 그리고 어떤 외형적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아까 왜 졸라맨 그려서 그냥 대충 이렇게 옷 입히면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졸라맨은 진짜 많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쉽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도 되죠. 졸라맨을 잘 연습하면 이렇게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선생님, 저 몸 되게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한번 빠르게 연습해 볼 건데, 혹시 지금 혼자 있으신 분, 나 혼자다. 나 여기 지금 이 공간에 나 혼자다. 손 들어주세요. 없죠? 선생님, 나 있잖아. 자, 애들도 있고 다 있죠? 그러면 연습 좀 해봅시다. 몸 연습 좀 해봅시다. 지금 애들 불러다가 포즈 해가지고 포즈 한 10개만 그려봐요. 우리. 졸라면 해가지고. 애들 불러가지고. 요거, 포즈, 아무거나. 친구도 좋고. 지금 몇 분이지? 지금 12시 6분인가 그런데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애들 불러가지고 몸 연습 좀 해봅시다. 부르세요, 애들. 얘들아! 얘들아! 자, 아니면 옆에 친구들. 자, 친구들에서 한 명씩 포즈 좀 잡아주세요, 포즈. 옆에 포즈, 한 명씩 돌아가면서 포즈 좀 잡아주세요. 내가 먼저 해야 되니? 내가 먼저 해야 될까? 내가 먼저. 지금 나 보여요? 나. 근데 박스가 너무 잘 보여. 이거 박스가 너무 잘 보이는데, 지금? 그래도 몸 보여요? 보여요? 알았어요. 장난권이다. 그려주세요. 장난권. 졸라맨부터 먼저 그려야 돼요. 졸라맨. 자, 그 다음에 누굴 시켜야겠다. 그 다음에 포즈 좀 잡아줘요. 민생 포즈 좀 잡아줘요. 서서 일어서서. 멋지게 일어서서 포즈 좀 잡아주세요. 포즈 잡아주세요. 포즈. 그림 그릴 수 있도록. 향해 선생님 해주세요. 향해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포즈. 옮기셨지? 어디 가셨지? 선생님 따는 분 이름 뭐예요? 선생님 따는 분? 아? 선생님이요. 엄마가 멋지게 그림 그릴 수 있게 포즈 좀 멋지게 잡아줄래? 뒤에 써봐. 어. 뒤에 써봐. 어. 여기 그림 그릴 수 있게 너가 멋지게 포즈 좀 잡아줘. 이런 거 해도 돼. 이런 거 해도 돼. 이런 거. 아까 금방 했던 거 해봐. 어, 했던 거 해봐봐. 어, 좋아, 좋아. 어, 잡아주세요, 포즈. 했던 거? 어, 했던 거. 어, 좋아. 잘한다, 잘한다. 자, 그려주세요. 하고 있어. 힘들지만 너무 고마워. 우! 박수! 맞아 봐봐. 아까 그 포즈 그대로. 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할까요? 네. 아, 포즈 잡아주세요. 포즈. 포즈 잡아주세요. 포즈. 멋있네요. 네, 포즈. 아, 힘이 없어요. 아, 힘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선생님 포즈 잡아주세요. 아, 포즈. 아, 여기는 안 보이는구나. 카메라 앞에서 포즈 잡아주시면 다른 분들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 아, 네, 좋습니다. 포즈. 예. 선생님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끝났다. 이럴 수가. 그러면 선생님, 네, 선생님 포즈 해주세요. 어, 선이랑 포즈 해주세요. 네, 포즈 해주세요. 누구? 아, 아, 포즈 해줄 거예요. 포즈. 네. 여기, 어. 멋지게 다 너 그린데. 어. 이게 몸 제스처 스톱 해가지고. 아니, 여기서 이제 다 사진 찍, 어, 뭐지? 그림 그릴 거거든? 쳐가지고. 해봐. 포즈. 귀여워. 네, 그려주세요. 고마워. 멈춰 있어야 돼. 멈춰 있어야 된대. 너 계속 웃을 수 있어? 자, 그려주세요. 얼굴까지는 잘 안 보일 수 있어.
지금 다 돌을 그리고 있어. 다 됐나? 야, 너무 고마워. 얼굴 경련 일어나는 거 아니니? 어, 괜찮니? 박수.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손 들어주세요. 내가 하고 싶다. 아무도 없겠죠? 자, 지금, 오케이. 자, 여기 서서 해. 자기소개 해주세요, 자기소개. 뒤로. 아니, 애들 한다고 해서. 네, 좋아요. 자, 아니야. 자, 하나, 포즈 해주세요, 포즈. 진짜 이게 포즈. 포즈. 자, 끝. 어우, 집이 엉망이야. 자, 그려주세요. 이거 가만히 있어야 돼. 네. 이거 그 말이. 가만히 있어야 돼. 진짜 패티 보이는 거 이런 거. 나 그냥 이어. 네 가만히 있어야 돼. 아까처럼 있어. 이러면 다 꽝이란 말이야. 그래, 꽝이야. 어떡해. 잘하고 있습니다. 나 움직이면 안 돼. 가까이서 오면 더 잘 보여. 누나 가리잖아. 아니 이건 뭐 상상력으로 그려야 되는 거. 엄마 언제까지? 그만 힘들어 할 때까지 있어야 돼. 참아. 아저씨들 아줌마도 다 네 보고 그리고 있으니까 참아야 돼 지금. 아니야 참을 수 있어. 아니야 참아. 10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잘했습니다. 잘했어. 아이고, 힘들었네. 너무 힘들었네.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크로켓 연습하시거나 할 때, 아까 그, 왜, 졸라맨 있죠? 가이드. 그거를 먼저 하신 다음에, 하신 다음에 외형을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누군가가 집에 있을 때 포즈를 취하고 나면 그걸로 연습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몸은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어린 날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인데, 드디어 오늘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간에, 네, 연습을 했는데요. 이게 한 번 연습으로 실은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평상시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어린 나의 이야기.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장소에 대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지난번에 왜 우리가 내가 좋아했던 동네에 갔을 때, 그거를 느꼈을 때 어떤 감정이 있는 반면에, 내가 어린 시절에 그 공간에서 어떤 기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 하나의 어떠한 장면이 그림과 글에 같이 나와도 되고요. 따로 나와도 돼요. 근데 예쁘게 구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글이 많다면 이제 그림이 조금 덜 나오게 되겠죠? 근데 뭔가 아까처럼 그림이 많다면 이제 그림 위주가 될 거고, 물론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되긴 한데 나의 어린 시절 그 모습이 어떤 느낌들을 좀 사람의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긴 해요. 제가 이전까지는 실은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 동물이어도 되고 이제 뭐 그렇게 좀 그 예시를 많이 드렸었었는데 지금 하는 거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어떠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스토리텔링 연습을 할 건데 자 먼저 그냥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글감을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봄의 눈, 방울 목걸이, 상처를 내다, 거짓말하는 고양이, 만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3개 이상의 단어를 선택하셔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3개 이상의 단어를 선택하셔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문장 만든 거를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채팅창에. 자, 3개 이상 단어를 한 거를 문장을 만들어서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나는 왜 채팅창이 안 보이지? 어떻게 봐야 돼요? 이 화면이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공유 화면이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더보기를 눌러가지고 채팅을 눌렀는데 안 떠요. 공유 화면이라서 그런 것 같아. 아 공유 나가야 되나? 휴대폰에서 짐을 아예 연결시켜서. 아 잠깐만 어떻게 잠깐만 있어요? 여기? 네. 여기 잠깐만요 여기 있나? 아닌데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단어 3개 이상 아무도 예를 들면 고양이의 뭐 방울 거짓말하는 고양이의 방울 목걸이 때문에 내 몸에 상처를 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어를 그냥 여기 3개 이상 선택하셔가지고 그냥 이어보면 돼요. 다른 단어를 엮어서 그래서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글 어딨지? 수락했어요.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게 없어서 여기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쌤. 하나 올라와. 자, 한 명 주셨습니다. 만월이 뜬 밤에 거짓말하는 고양이가 목에 방울 목걸이를 하고 거리를 헤매었다. 오, 좋아요. 좋습니다. 또! 자, 채팅창 또 올려주세요. 여기 줌 내에 있는 채팅창이 있어요. 거기 올리시면 돼요. 카톡에도 올리셨어요? 카톡에도 올리셨어요? 카톡 어디 봐봐요. 자, 그 다음에 님 만월이 되는 날에 거짓말하는 고양이에게 방울 목걸이를 채우는 강아지가 된다. 네. 또 없습니까? 자,
비록 거짓말하는 고양이가 방울 목걸이를 달고는 있지만 밤하늘의 만월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기듯 보인다. 오, 좋습니다. 자, 또 없나요? 자, 그럼 이거는 지금 낸 사람 외에 안 내신 분들은 끝나고 주세요. 주셔야 돼요. 안 하면 숙제야. 지금 빨리 끝내세요. 안 하면 숙제야. 지금 빨리 끝내세요. 안 하면 숙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한겨울 만월, 봄의 눈이 겨울 끝자락 상처를 내고 성큼 다가온다. 오, 좋습니다. 단어가 똑같이 들어가도 느낌이 다 다릅니다. 자, 안 내신 분들은 숙제입니다. 네. 선생님, 혹시 채팅창이 안 올라가지나요? 글이 안 보여서 그런데. 글이 안 보여서 그런데. 네. 그럼 과제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과제로 올려주세요. 채팅창에 좋고 카카오도 괜찮습니다. 과제로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바탕으로 어린 나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살짝 글로서는 머리 좀 풀어봤고요. 자, 주제 글감입니다. 여행, 꿈, 하늘, 숲, 바다, 우주, 나무, 우리 동네 집, 언덕, 옛 이야기, 편지, 가족.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이거 말고 다른 걸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안에서 나의 어린 시절이라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공간이 가장 나한테 맞는지를 일단 선택하세요. 이 중에 나랑 가장 뭔가 나의 어릴 때의 어린 시절과 가장 맞닿아 있는. 네, 선택하세요. 자, 선택하셨죠? 하셨으면, 아이고. 자, 그 글감을 바탕으로 이제 글을 적을 거예요. 자, 글을 적을 건데, 지금 아마 이 단어를 딱 보자마자 떠올렸던 그 제 이야기를 듣고 어린 시절의 공간에 뭔가 확 떠올렸던 게 있어요. 그거를 글로 적으셔야 돼요. 그 전에는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었잖아요. 오늘은 글로 먼저 적으셔야 돼요. 글의 양은 저번처럼 막 이렇게 두 문장, 세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듯이 미스케치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숲이라 그러면 어떤 숲이어야 되고 그 숲은 어디에 있었고 누구랑 있었고 무엇을 했고 왜 어떻게 가게 됐고 막 그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육하 원칙에 의한 기본으로 해가지고 글을 풀어나가시면 돼요. 문장에서도 육하원칙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에도 육하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랑 간다. 누구랑 간다고 하면 이 누구랑에서 육하원칙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누구가 정말 누구인지 어떻게 만난 사람이고 어디서 함께 왔으며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확장을 육하원칙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글감 하나를 정해서 그 공간의 묘사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 상황에 대한, 공간의 상황에 대한 묘사 해서 지금 30분인데 제가 한 15분 정도 드리면 괜찮을까요? 15분? 15분 정도 드릴게요.
15분 정도 글을 한번 적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질문. 네. 질문. 자, 없으면 글 적겠습니다. 15분 정도 드릴게요. 45분까지 적으시면 돼요. 화면 끄지 말고 켜놓으세요. 도망가지 말고.
자, 여러분 글 다 적으셨나요? 네. 자, 글 적은 거 오늘 발표하려는 거는 너무 무리일 것 같고,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적으신 거를 사진 찍어서 또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긴 한데, 만약에 오늘 적은 글을 보내고, 아, 이거 조금 더 다듬고 싶다고 하시면 다듬으셔도 괜찮아요. 이해되셨죠? 자, 질문. 질문 없나요? 없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싶지만 나는 수업에 난 일찍 끝내지 않는 편이에요. 딱 맞춰 끝낼 거야. 왜냐면 3시간이 되게 짧다면, 그러니까 길다면 긴 시간인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하고 가는 게 낫잖아. 그쵸? 캐릭터 하나 만들고 갑시다. 오늘 어제 얼굴도 했고 몸도 그렸고. 자, 나의 어린 시절 지금 글 적은 거 있죠? 뭐 아까 주제 있었잖아요. 바다, 뭐 산도 있었고 숲도 있었고 여행도 있었고 뭐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어쨌든 자기가 그 글에 있었던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어린 시절을 캐릭터로 그릴 거예요. 캐릭터로. 예를 들면 내가 숲에 갔다. 그럼 뭐 복장이 뭐겠어요? 옷이. 수영복 입고 숲에 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바다에 가는데 내가 막 겨울 파카 입고 가진 않을 거야. 물론 겨울 바다 가면 그럴 수는 있어. 하지만 뭐 어찌됐건 그 같은 거기에 걸맞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캐릭터화 시킬 건데, 자, 원래는 제가 이제 자기를 동물이나 이런 거에 빗대어서 이제 의인화 시켜서 할 생각도 있었지만 이번 거는 사람으로 그릴 겁니다. 동물 이런 거 안 그릴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무조건 그릴 거예요. 다만 나의 어린 시절 모습을 캐릭터화 시키는 거예요. 나랑 안 닮아도 돼. 자, 그러니까 나라는 얘기는 본인 내 어린 시절 그 글에 대한 느낌이 그 안 닮아도 돼요. 나는 비록 양갈래 머리가 아니었지만 안 닮아도 돼요. 자, 해서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내 모습이 캐릭터가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 근데 마우스 보여요? 커서? 네. 자, 지금 보면 여기 말 타고 다니는 애 보이죠? 머리카락 있고, 이것도 하나의 캐릭터인 거예요. 하나의 캐릭터. 얘 말이 이렇게 막 다니는 거잖아.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복장이 좀 다르죠. 얘는 모자 낙타를 타고, 지금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고. 자, 여기도 보면. 장난감이랑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다르죠. 자, 지금 끝나기 전에 캐릭터 하나를 그립시다. 조그마한 자기 어린 시절 캐릭터. 대충 그려도 돼요. 나중에 다듬을 거니까. 그리세요. 그리세요. 자, 자기 캐릭터 그리세요.
자, 캐릭터 다 하셨나요? 덜 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그러면 자, 글 적은 거, 캐릭터 한 거. 일단은 오늘 이게 우리가 지금 이론 수업 했던 것들이 어머 나 어디 갔니? 어 여기 있다. 이론 수업 했던 것들이 3시간 내로 완벽하게 하는 거 되게 어려운 작업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3시간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좋게 좀 지나왔는데 우리 까마귀가 울어. 무섭게. 자, 지금 하신 캐릭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할 거니까 좀 다듬어 가지고 해서 사진 찍어 가지고 일단 카카오톡으로 다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다음 주에 요거 연장해서 진행을 하고 다른 것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다음 주는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가 풀리면 할 수도 있대요. 만약에 풀리면. 근데 그거는 아직 미지수래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온라인 영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그 연락이 가면 그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거의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그러면 다음 주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고? 선생님 근데 문자로 그럼 했던 게 뭐였지 내용이? 아니 그 종이에 써놨어. 어딨지? 아 봉지에 있다. 자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혼동을 줘서 죄송합니다. 진짜 공지사항 다시 읽어드릴게요. 10월 5일은 4시까지 해서 2차 실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둘째 주부터는 많이 문을 열어서 대면 수업이 가능할 듯 합니다. 하지만 추석 이후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다음 주에 잠깐만 이거 공유 중지. 다음 주에 그 여러분 다 듣고 계신가요? 내 얘기 다 듣고 있으시죠? 네. 다음 주에 2차 실수업을 한다는 게 뭐냐면 낮에도 수업하고 오후에도 수업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템포를 좀 쉴 거예요. 좀 하다가 중간에 쉬고 좀 하다가 중간에 쉬고 하는데 그 중간 쉬면서 개인의 어떤 일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오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개인 활동을 하면서 제가 그 주어진 과제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하지만 개인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해 됐죠? 네, 질문. 질문. 질문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하품하지 마시고요. 빨리 손 들어주세요. 질문이 없어요. 질문 없나요? 자 그러면 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고 하트하고 끝낼게요. 박수! 하트 해주세요. 하트. 하트.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